자야자야 명자야 불러 사탄 아버지 약심 부르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아, 이 친구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는 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왜냐? 너무 좋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가수로서 전통 트로트를 너무 잘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 12월 31일 내일까지 이찬호님 공식 유튜브 30만 가자 지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만 9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찬호님 형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공약 릴레이 영상이 나오자마자 오늘 바로 인기 급상승 영상이 되면서 현재 4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회수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2만회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 이찬호님의 예쁜 모습과 함께 장민호 형, 그리고 영웅이 형, 희재 형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팬들의 유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영웅님 팬 여러분들, 그리고 장민호 팬 여러분들, 김희재 팬 여러분들, 우리 이찬호님 예쁜 동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오늘 밤 12시까지 한 21만 한 2천명이나 3천명 정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불특정 다수 분들의 자동 유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 사랑의 콜센터 명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명자가 지금 1시간인데 한 2만 조회수를 보입니다. 물론 기본 조회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찬원 형들과 함께하는 이런 유튜브 내용이 올라오면요, 새롭고 신선하기 때문에 더 빠른 구독자 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찬원님의 명자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12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12월 31일 30만 넘을까봐 그래서 벌써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술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인? 노노노. 소주 너무 세요. 발렌타인 30년? 에휴, 지금 왜 그 비싼 술을 먹어요? 맛 좋고 질 좋은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킴스클럽에 오늘 저희 첫째 아이를 긴급 돌봄에 데려다주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 킴스클럽에 저녁에 가면요, 2,000원에 황침 막걸리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니, 도대체 2,000원에 황침 막걸리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응? 어디 있는 거야, 어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있습니다, 저기.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2,000원에 황침 막걸리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데? 여기 어디 있는데? 어? 보였다. 저거다, 저거다, 저거다. 아, 우리 찬호님 얼굴이. 이야. 확실히 빛나네, 빛나. 2,000원의 황실 막걸리 찾았습니다. 아, 저기 써있네요. 황실 막걸리 1990. 이야, 이 마케팅 잘했네. 10원 깎아줬네, 10원. 1990원. 2,000원의 황칠 막걸리 사자. 네. 아유, 겨우겨우 두 병 구했는데 사실은 뒤에 두 병이 더 있는데 제가 네 병을 다 사올까 하다가 혹시 또 왔다가 사고 싶은 분이 헛걸음질하면 안 되잖아요. 또 콩고물님도 가끔 오시는데 또 콩고물님이 공 교수님 또 다 쓸어간 거 아니요? 또 이럴까봐 제가 두 병은 남겨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찬호님의 명자 영상이 올라온 거 축하하면서 제가 이찬호님의 명자 감성 분석하신 거 다시 한번 재편집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우리 이찬호 씨가 부른 명자 과연 어떤 대곡이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릴 적에 개구졌지만. 네, 우리 찬원 씨 얼굴을 보면요, 아주 귀여움이 있고 어릴 때 개구쟁이 같잖아요. 왜 스타킹의 영상 보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빛하며 울고 꿈도 안았지. 야, 어제 다른 때보다 더 얼굴이 예쁘네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확진은 됐지만서도 무증상이고 아주 건강하다고 하니까 우리 빨리 건강하기를 빌어주자고요. 건강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는 밝은 모습으로 우리 탑6와 함께 방송할 날 기다려보겠습니다. 깔깔거리며 널 더럽히 순이
네, 옛날에는 참 사람 이름을 옥희, 순이, 철수 많았습니다. 영찬이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찬원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찬자를 쓰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이찬원, 권영찬, 박찬호, 김수찬. 맞네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찬원 씨. 찬원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혹시 제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우리 찬스 팬 여러분들 댓글 보고 있습니까? 아마 어찌 보면 또 음악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야자야 명자야. 자야자야 명자야. 보통 경상도 말로 자야, 자야, 누야, 누야 뭐 하네 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자야자야 명자야입니다. 불러샀던 아버지. 불러샀던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내 이름을 많이 불렀을까? 막내라서 그랬나? 영찬아, 막걸리 한 잔 사와라. 영찬아, 약국 가서 약 좀 받아와라. 많이 그랬어요. 막내들이 그 집 일꾼들이었습니다. 심부름에 이걸 났었고. 네. 아마 그 집의 막내들은요, 심부름에 이걸 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 찬원 씨 노래 그냥 쩌렁쩌렁한 게 귀에 쫙쫙쫙 붙습니다. 왠지 또 코로나19 확진돼서 격리됐다고 하니까요. 왠지 마음이 서글프면서 더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야 자야 명자야. 찬아 찬아 찬원아 빨리 일어나거라.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찬원 씨 하루빨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방송 출연하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심부름꾼, 막내. 찬원 씨는 어땠어요? 굉장히 개구장이면서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라, 동생아, 커져라. 옛날 우리 누나들은 그랬어요. 뭐 거의 엄마처럼 동생들을 키워주고, 요즘은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본인도 바빠 죽겠는데, 본인도 학원 가기 바빠 죽겠는데요. 뭘, 누구를 보겠습니까? 어스름 처녀. 북녘 하늘별 하나. 북녘 하늘별 하나 누굽니까? 찬원이 별입니다. 그 별의 이름은 이찬원. 이제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원 씨,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거리네.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찬원이의 눈동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찬원이만 바라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나 어릴 적에 동네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까분다. 나중에 뭐 말하는 직업 같지 않을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턱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턱 갈라진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찬원 씨는 야, 네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 곡 좀 불러봐라 해갖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꼬마가 바로 이찬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놈 예쁘다 소리를 들었고. 바로 이거예요. 아이고 이찬원 그놈 참 노래를 잘하는 몇 살이고. 5살인데 그래? 7살인데 그래? 10살인데 그래?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퀴즈로 자라서요. 스타킹에도 나오고 이제는요 25살에 대한민국을 제패한 바로 트로트의 전통 트로트의 가왕이 됐습니다. 반죽거리며 멋된 철이구나. 저희 동네에도 좀 개구장이들 정말 많았습니다. 친구들 괴롭히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들을 도와주는. 아마 찬원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멋지게 변했을까. 네, 여러분들 어린 시절 우리 찬원 씨 영상 보셨죠? 스타킹에서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컸습니다. 예쁘다. 잘생겼다. 자야자야 명자. 찬아 찬아 찬원아. 옛날에 재석이 그랬어요. 찬아 찬아 영찬아 짐 쏴란 말이야. 재석아 너도 보고 싶구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영찬아 막걸리 한 잔 받아와라. 우리 엄마는 영찬아 약국 가서 아저씨가 주는 거 받아와라. 참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찬원 씨는 찬원아 찬원아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약심부름에
간 의사 됐고. 네, 뭐 요즘도 네이버가 의사입니다. 병원 가면요, 선생님 어디가 어디게 어디가 아픈데 저 뭐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도 많은데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천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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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곡 하자. 명자 노래 어때요? 왜 이렇게 심부름을 많이 시켰는지. 이제는 어머님이 연세가 있어갖고요. 아이고 꼬부랑 할머니가 돼갖고 이제 제가 잘해줘야 됩니다. 찬원씨 요번에 어머니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해요. 훌륭한 아들 되고요. 그리고 우리 찬스 어머님도 걱정 많이 했으니까 우리 찬스팬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찬원씨 날다리 소리 춤을 넣어다 절고. 아우 여러분들 그런 기억 나지 않으세요? 아버지 흰머리 뽑다가 졸던 시절, 그리고 할머니 어깨 주물르다가 같이 할머니 무릎에서 잠든 시절, 그런 시절의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너울 저편에 뭉게 구름 사이로. 네, 누구 얼굴이 보입니까? 나는 찬원이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찬원이만 바라봐 바라봐. 찬원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추억 별들이 반짝반짝 아우 이제 이찬원 물 올랐습니다. 이제는요 1년차 같지 않고 한 30년 이상 된 전통 트로트 가수처럼요 느낌이 빡 사는데 25살이요 얼굴이 너무 예쁘게 잘생겼습니다.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거리네. 와, 이 노래를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고 하잖아요. 저도 눈에 눈물이 그럭그럭 맵니다. 자야자야 명자야 무서웠던 아버지. 아우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온화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때는 명자야 영찬아. 이찬원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찬원아 노래 잘한다 아마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술 깨시며 딴 사람 되고. 와 가사가 정말 가슴에 팍팍팍 꽂히네요. 우리 아버지들 술 드시고 들어오면 그 수염으로 막 문대고 이놈아 아이고 귀여운 막내 녀석아 그랬던 거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저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벌써 하늘 날아갔네요. 아우 명작이 곡 들으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자야 자야 명자 가슴 아픈 어머니. 네, 이 어머님들이 젊었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중년을 지나서 우리 노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찬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고요. 아, 이찬원 또 오래간만에 왜 사람을 울려? 아우 가사가 그냥 가슴팍에 콕콕 꽂히면서 우리 찬원이의 노래가 정말 귀에 맴돕니다. 세월은 흘러 모두 세상 떠나시고. 아. 그래요? 세상이란 게 그래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리고 현재 여기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저녁별 되어 반짝반짝거리네. 네, 이찬원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오늘은 그 별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거리네. 여러분들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노래 잘하죠? 아 기가 막히다. 네 제가 제일 바라는 건요 우리 이찬원님의 형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공약 릴레이 영상이 계속해서 하이에 머무르길 바라면서 오늘 내일까지 12안에만 머무르면요 구독자 입수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 명자 여러분들이 원하신 노래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면 또 제가 기사로 화답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어제 나간 기사 오늘 수치로 전환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찬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스 팬카페 한 분 한 분 스스로가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팬카페 여러분 최고. 아니 근데 찬원이 어머님 도대체 우리 찬원님 어릴 때 뭘 먹였기에 이렇게 인기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은지 사실은 20만 이렇게 빨리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요즘에 이런 거 보시면요 그냥 저녁 안 드셔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이찬원 최고, 이찬원 팬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